안녕 친구들! 큐티 하니의 하니예요. 모두 큐티할 준비 되었나요? 오늘 나눠볼 말씀은요, 민수기 12장 1절 그리고 8절 말씀이에요. 큐티 하니 책 1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.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? 모두 큐티 하니! 모세, 네가 내 동생이라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난 이 결혼 반댈세. 흥! 나도 미리암 누나 말에 100번, 1000번, 10000번 찬성이야. 모세야,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다. 미리암 누나, 아론 형, 두 사람마저 날 믿어주지 못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누나, 형, 나를 응원해주면 안 될까요? 모세, 네 말을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아. 듣고 싶지도 않다고. 모세,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걸 생각하니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구나. 모세야, 아로나, 그리고 미리암아. 허?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잖아. 너희 세 사람은 지금 회막으로 나오거라. 하나님, 우리가 회막으로 왔습니다. 모세, 너는 가만히 있고 아론과 미리암, 이리 오너라. 저 말입니까? 여기 나왔습니다, 하나님.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.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. 나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한다.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 가장 충성된 자이기 때문이다.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? 하나님,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. 큐티하니 친구들,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?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웃고 흉보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에게 화를 내며 혼내셨어요.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도자를 잘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. 큐티하니 친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, 선생님, 목사님,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해요. 잘할 수 있겠죠? 우린 그럼 내일 또 큐티예요. 안녕!